서울지방보훈청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45쌍의 참전 유공자 부부 초청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기업과 군 장병,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자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재훈 중사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구사단에 복무하며 백마고지 전투 등 수차례 사선을 넘는 전쟁에 참가한 허찬 중위. 그는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폐병을 얻어 당시 13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허찬 중위는 그곳에서 만난 간호장교 배창해 중위와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꽃피운 사랑.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부부 유공자 45쌍을 초청하는 행사로 서울지방보훈청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훈청뿐 아니라 수방사와 세종대, 전국 모범운전자협회 등 각계각층 참가자들의 봉사와 재능 기부로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내가 80을 살고 보니까 이 날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그 즐겁다기보다 감사한 마음, 뿌듯한 마음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지만 정말 고맙구나. 또 옛날에 젊어서 잘했구나.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동영상을 감상하고 육군 56사단 군악대원들과 서울역사어린이합창단의 멋진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갓길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맡았습니다. 참여하면서 어르신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 알지 못했던 이렇게 역사적인 것도 듣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것도 들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으로 빚어낸 사랑의 하모니는 행사를 함께한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